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회 동아시아 플러스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제3회 동아시아 플러스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행사 서해를 맡게 된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내용을 공유하는 만큼 더욱더 많은 분들과 뜻깊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전체 행사는 12월 9일에 온라인으로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및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균형 발전 국제 컨퍼런스는 범아시아의 균형 잡힌 지속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이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자유로운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연대와 공감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제 포럼을 보다 풍성하게 채워 주신 일곱 개국 글로벌 혁신가들 또 여섯 개국 문화 예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사를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대전광역시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월드컬처오픈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포럼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작년 제2회 포럼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 데 비해 올해는 일부라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되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아시아의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허태정 대전시장님 고영구 부회장님 류환호 교수님 양일모 교수님 윤항 원장님 최정인 부총장님 김태준 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문용훈 원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7개국 글로벌 청년 혁신과들과 6개국 문화예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는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님 남스라이 에르덴투야 대사님 커윈저 시장님 김용진 이사장님 김학도 이사장님 야마조에 타쿠 의원님 장주인 원장님 부청우 주임님 콩링진 동사장님 장시엔 사무총장님, 바이하이펑 총경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평화와 균형발전상을 수상하시는 스즈키나오미치 홋카이도 도지사님과 재단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부사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연대. 공감 그리고 상생의 의미를 떠올려 봅니다 저는 평화와 균형발전이 생명을 갖는 길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며 함께 상생의 방향으로 직접 나아갈 때만 일린다고 믿습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미아하나마 동아시아 및 아세안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도울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 민간 학연 관계자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지역의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숨겨진 헌신을 알려 귀감으로 삼고 공존 공행의 미래천 지구촌 미래를 꿈꾸는 청년혁신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열정을 함께 나누며 아시아 예술가들의 합동 공연을 통해 다름과 화합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포가, 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와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의 많은 분들이 함께 평화와 균형발전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동행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을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을 여는 말씀.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포럼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죠 연대 공감 그리고 상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평화 균형 발전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생명을 갖는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소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먼저 오늘. 어, 이곳 대전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제 3회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 포럼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리 김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보문산의 아름다운 산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뿌리공원의 아름다움도 함께 만끽하시고 또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와 또 공동 번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기구를 방문해서 내년 10월에 있을 UCLG 총회 대전 유치에 관해서 여러 협의를 하였고 내년도 10월 10일 바로 이곳 대전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도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함을 세상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 이번 어, 포럼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 내의 도시와 도시들이 서로 공동의 의제들을 갖고 협력하고 그래서 공동 번영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도 함께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이 포럼을 함께하기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태정 개정광역시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동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번영,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공동 협력과 공동 의지, 연대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본 포럼의 또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순서는 축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본 포럼 지지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고영구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생산성본부 부회장 고영구입니다. 네, 겸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맞이한 동아시아 국제포럼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평화와 균형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는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또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새의 두 날개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균형의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한 나라 안에는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이 존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이 불균형 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은 소멸이라고 하는 길로 접어들까 이런 불안한 상태입니다. 보다 파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제사회에도 발전국가가 있는가 하면 저발전국가가 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aughs> 발전국가들이 포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K-POP, K-방역, K-푸드, K-컬처 다방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포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생산성본부도 아시아 생산성기구 원년 멤버로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컨설팅, 컨설팅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공유의장을 활발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라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좋은 사례를 나눔으로써 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 이번 포럼도 아시안의 평화와 상생, 연대와 협력의 토,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사일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허태장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강연과 토론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고견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또 대안을 듣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본포럼 응원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축사는요 현장에 비록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내오신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님 압둘라 사이프 알노아이미 조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다섯 분께서 영상으로 따뜻한 말씀 보내오셔. 지금 바로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동아시아 평화 균형발전 포럼 제3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사열 국가균형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님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의 한한기 이사장님 정말 노고가 많이셨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포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포럼이 대전에서 4회, 5회, 거듭할수록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화두를 만들고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들인 월드컬처 오픈이 만드는 우리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구하는 세이브 아 u 퓨처라는 이 세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리더십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라는 공동체 어 p 이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화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도 둥글고 전 우주에 있는 행성은 다 둥글게 돼 있죠. 그래서 둥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오늘의 현대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둥근 행성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으로 균형을 잡아서 우주의 힘과 원리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인간도 머리가 둥글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그리고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서로 연결하는 그런 멋진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컬쳐 오픈이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서로, 만유인력법칙으로 서로 땡기고 밀어주면서 어스십을 만드는 멋진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태정 시장님, 이런 대회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서 멋진 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世业委员长、大田市许泰平市长，各位东亚和平及均衡发展国际论坛的一位贵宾，大家好，我是台北市长柯文哲。去年全球在 COVID-19 的肆虐的情形下，台北市很荣幸在韩国大统领直属国家发展委员会的邀请下，参与办理二零二零年第二届东亚和平及均衡发展论坛。今年。 虽然各地仍未完全脱离疫情的威胁，但随着疫苗四打逐渐普及、口服药的问世，以及世人摸索出与疫情共存的生活方式下，我们正走向新常态的世界。因此，得知贵园会及韩国大田市今年再次排除困难，同步举办实体与线上整合的第三届东亚和平及均衡发展国际论坛，本人再次表达敬佩与支持之意。 台北市位于东亚地区的枢纽位置，作为台湾的首都，本市聚集了世界各地的优秀人才及丰富的资源。因应用过去这段时间疫情带来的挑战，台北市努力调整与适应变局，透过累积多年的创新经验和能量，采取了防疫纾困转型的战略，协助本地企业与民众调整步伐，落实转型，以新形态的社会经济模式。 克服疫情带来的困难与限制。疫情期间，虽然无法与海外的各位见面寒暄，台北市也不自外国际社会，透过科技与视讯媒介，持续东亚地区各主要城市密切往来，共同分享防疫的资源和讯息，扩展经贸合作商机，交换文教科技薪资等。期盼随着疫情平稳，民众早日回归生活常轨。 进而恢复往日彼此间的密切交流。此次因疫情的缘故，本人无法亲自与会，但相信透过这场论坛的交流，各位都将获得丰硕的成果与宝贵的经验。在此预祝论坛活动圆满成功，也邀请各位在疫情平稳之后来台北访问，本人将尽地主之谊，竭诚欢迎各位，祝福大家健康平安。谢谢。Greeting to all participants. I'm Abdullah Saif al Naimi, United Arab Emirate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r hosting its third international forum for East Asia Peace Balanced Development. The focus of today's forum is carefully shaped in the wake of the COVID 19 pandemic. Which has affected economic growth, education, cultural activities, and people to people exchange. The programs that take place at the forum are a step forward in the return to normalcy effort for the post pandemic era. I'm happy to hear that the organizing committee is planning to expand the forum to uh, incorporate a nation in the other part of the Asian continents. From next year, I accordingly express my warmest welcome to a committee planned to include my country, UAE, in the forum. The UAE has made remarkable efforts in the promotion of the peace and sustainable balance development. To promote peace in the region, the UAE has signed the Treaties of Peace with Israel last yea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has encourage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o take the same step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with Israel. To facilitate a sustainable balanced development, the UAE had ad adopted a local government system in each of its seven emirates. It has also opted for a diversifying its economy. I hope that the forum will succeed in achieving its outlined goals. Again, congratulations to the committee for achieving and best wishes for future plans.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동아시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힘써주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하여 축사를 맡아주신 이광재 국회의원님, 커원저 타이페이 시장님, 압둘라 샤이프 알와이미 주한 UAE 대사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고영구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을 주최한. 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추진위원회와 각국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아시아는 수천 년 전부터 교류와 협력, 갈등과 긴장 속에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국가 간 균형발전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듯 국가 내의 균형 발전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전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집적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 천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도 금융기관 집적과 금융인재 육성을 양대 축으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을 시작으로 SK증권, 우리은행, 무공화신탁, 현대자산운용 등 국민연금 수탁은행 사무소가 차례로 전주에 개소하면서 전북이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컨퍼런스 주제와도 연관된 범아시아의 미래 인재 양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전북지역 8개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역대학교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인 연금관리학과와 학부전공 과정까지 신설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터전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금융 특강을 진행하고 뉴욕 멜론은행과의 협업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인재의 등용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금융도시 비전 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규정 발전 국제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총매제 역할이 되어 범아시아의 규정 잡힌 지속 발전과 연대 공감의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과 교류의 한마당인 제3회 동아시아 플러스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김사일 위원장님, 허태정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대화 관계 수립 이후 30년간 무역 규모가 20배 급증하였고 8,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지리적 여건상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와 아세안과의 교류는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플러스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이 큰 역할을 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근본 포럼의 주제인 동아시아 및 아세안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의 경우 저희 중진공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진공은 전국 18개의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매년 천여 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CEO를 양성하고 있으며 직방,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청년 창업과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기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국 6개의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기술, 정책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향성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 간 균형 발전, 인재향성에 자그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리더들이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축사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섯 분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이곳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의 이 귀빈들께서 지속적인 공유, 적극적인 교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든든한 말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정말 기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국가를 넘어서 지구 공동체인 어스쉽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구도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듯이 국가간 그리고 또 국가 내 지역간 모두 균형, 이 자연스러운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우리가 서로 맞춰 나가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 포럼.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의 총매제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다섯 분의 규빈들로부터 든든한 축사를 들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평화와 균형 발전 어워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워즈는 동아시아 및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구촌의 공동선을 실천해 오신 공로자와 기관의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총두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고 각 분야별 공로자 및 기관이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수상자 및 수상 기관에게는 상패와 축하 꽃다발 그리고 소정의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상식 수고를 해주실 김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포럼의 추진위원장이시죠. 시상자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평화상 시상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상 수상을 받을 단체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입니다. 네, 그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고민하고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 제시 및 이념을 아우르는 공동의 지혜를 모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해 공연을 공헌을 해주셨는데요. 평화상 수상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 홍석현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재단 이사이신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부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상 수상은 네, 바로 이학영 중앙기모 축비 부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동아시아 국제 포럼 평화상 한반도 평화 만들기. 기 기관은 동아시아 및 아세안 지역의 상생과 평화 구축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김사열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바도 평화와 상생을 위해 공연을 하셨습니다. 박고다발까지 함께 좋고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행사 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마련한 아주 소중한 행사에 어 저희가 수상자가 돼서 기쁘고요. 우리 그그 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그 우리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이 그 만들어진 거는 몇년안 되지만은 그 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원래 이 자리에는 음그 제가 수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저희 재단의 이사장이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어 다른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가 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재단이 그 출범한 건 2017년 11월 23일입니다. 음, 오늘이 딱 1,450일째 된 날이고요. 그 출범 당시에는 그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아픔인 이런 남남 갈등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어, 이런 그분단과냉전의 상태에서 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한반도를 평화 와 공존의 중심지로 만들어 보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와 보수를 막나한 그 분들을 모시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그들 말씀하시는 균형 발전, 균형처럼 항상 이 좌우의 균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네, 이 뿌리기는 언제 있었냐면 중앙일보에서 시작되는데 어, 이게 중앙일보가 그 1972년도 에그 공산권 조사연구소라는걸 만들어서 이게 제 남북문제를 연구한 우리나라 신문사 중에 최초의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직 7사 남북 공동성명도 없었던 아주 어, 좀 그런 어묵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신문이라는 기치 아래, 그 1990년 3월 국내 언론 최초로 편집국에 북한부를 설치하고 북한부 심층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지금 원전 그 원천 자료를 수집했고 북한 인명 사전을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그 그 정용수 지금 그저 통일문화연구소장 지금 통일문화연구소로 바뀌었는데 같이 와 있습니다 잠깐 저기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책임자입니다 <laughs> 그리고 1995년도에는 남북한 해외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 논의를 시작하는 장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북한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만나기가 어려웠. 던 때입니다. 그게. 음, 그리고 어, 그게 이제 어, 이어져서 어, 1997년도에는 어, 북한을 네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취재 했고요. 우리 정영수 소장이 이제 기자로서 그때부터 했죠. 그리고 국내 언론사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행사 때네번갈때 네 에, 저희 그 홍석현 이사장께서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사장 자격으로 어 북한에 직접 가서 또 관계자들 다 만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런 현장 취재가 2000년대 후반까지 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남북 간의 평화가 세계 평화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죠. 어 그리고 이제 평화 분위기 통일보다도 평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2002년도에는 그 정부 예산 1%를 대북 지원에 쓰자라고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 홍석현 사장 당시 사장의 제안으로 아주 파격적인 거죠. 예산 1%를 북한에 도움되게 쓰자는 거니까요. 그런 어젠더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그 대북 어린이 지원, 대북 시감자 사업인 사랑의 감자꽃을 피워요라는 캠페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라는 또그 플랫폼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언론사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그 1090이라는 사업도 그 사단법인 만들어서 했고요 대북 분유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고 2016년도에는 중화일보 중심으로 또 역시 이제 그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전신인 한반도 포럼 멤버들 중심으로 해서 그이 북중 접경지역을 직접 보면서 어 북중로, 뭐 남북중로의 협력을 모색하는 어그 평화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박 6일씩 한 4, 50분에 그 각계 인사들하고 역시 제 보수 진보 인사들 이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그런 그 국제 협력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2017년도에 한반도 평화 만들기 가 이제 탄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은 현재도 그 한반도 포럼, 네개 포럼인데요. 한반도 포럼, 그다음에 한반도 경제 포럼, 그리고 한일 비전 포럼, 그다음에 한중 비전 포럼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개방할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국제 사회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이 보고서 또 그 전략적 어떤 방향성을 담은 그런 여러가지 그 자료들을 그 전문가들 하고 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 상황이 이래 가지 잘 못하고 있는데 에 어, 그래서 이제 통일 교육하고 대북지원사업을 통해서 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상을 주셔서 어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 오른쪽에서는 오른쪽대로 비난하고 또뭐 같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그 실용적이고 그 포용적인 그런 그플랫폼그러면서그 액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투레벨 게임이라고 해서 정부가 할수 없는 거를 또뭐 다른 민간에서 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민간 차원의 역할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이 소중한 상을 주셔가지고 이런 상은 당연히 처음 받는 거죠. 저희가 이런 사, 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며칠 전에 연락 받고서 깜짝 놀랐고 저희 홍석현 그 이사장님, 회장님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불가피한 오래전에 뭐 다른 저거 때문에 저복 대신 가라고 하셨는데 뭐본 직접 오셨어야 될 행사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상을 주시게 된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이학영 부사장님 앞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해주셨고요 정말 기감이 되는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존경받을 만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바로 기조 연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기조 연설자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동아시아 및 아세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제, 교육,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장님의 발표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좀 전에도 인사 드렸습니다만 아,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전광역시. 시장 허태정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15분 이상 뒤로 좀 미루어져 있어서 제가 진행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절반으로 뚝 잘라서 가볍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주제들이 사실은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문제들은 굳이 제가 깊이 안 들어가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로 기본적인 방향 문제만 제시하고 지자체의 역할의 문제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진행은 국제 정세와 지방 정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의 목표 방향까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국제 상황은 팬데믹 이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도 상당 시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특히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동아시아 지역과 아세안 지역의 국제 정세를 보면 영토 분단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의 영토 분쟁, 군비 경쟁, 또 최근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갈등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과 중앙 정부와 국가 정부와 달리 지방 자체들은 어떠한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지방 자치 정부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 정부 역할이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 정부의 역할을 좀더 확대하는 문제들에서.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권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지방자치 역할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아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발더 나가서. 국가 간의 역할을 통해서 국제 사회를 이끌어 왔던 그동안의 관행으로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하고 그 역할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뭐 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세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설명하지 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중국에 관한 중간제의 어떤 중심 교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의 실질. GDP가 7.1%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시아 경제의 역할의 증대. 이걸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서로 협력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협력 모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상생과 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더 깊은 논의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뭐 3P, 7 이니셔티브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만 대체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포럼에서 다루직을 주제인 보건, 교육, 문화를 비롯한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교육, 문화, 경제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광역 지자체 의 역할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지난 바로 직전 2주간에 걸쳐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고 왔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uclg 즉 세계지방정부연합 이라는조직이 있습니다 이그 월드 사무국이바 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일곱 개의 지부를 대륙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시 l 지는 거기서 어 유럽 지부와 아프리카 지부를 방문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어 지구의 전체적인 큰 문제들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UN이 되게 의제들을 어 설정하고 그걸 국가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만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것을 유엔과 그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도시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다양하게 있고, 도시의 연합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숙제들도 많이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역할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가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 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어, 기후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어, 개선해서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서 좀더 어, 살기 좋은 그 도시를 만드는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들의 경험을 어, 공유하고 또 협력 관계를 확대해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도시의 발전, 시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능을 우리 도시와 도시들이 할수 있는 역할, 중요한 역할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도시의 하나인 대전 시장으로서 각 도시 정상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관심들 그중에서도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효율화돼 있고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한 도시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교통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또 도시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나 보건 문제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K 방역은 어떠한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더큰 관심을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와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도시에게 이전하고 또 함께 교육하는 이런 것들 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하기에 어려운 도시와 도시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협력의 관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어, 나라별로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협약도 하고 또 상호 교류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와 도시의 특성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서로 잘 찾고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그 우협력 도시들이 실질적 기능들이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좀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도시의 협력 관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 최근 들어서 많은 도시들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지금 어 광역 지자체로서 이제 트닝 기법 활용이라는 건데요. 이건 국가간에도 과거에도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업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제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또이런한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도시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기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통해서 그 도시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실효적인 도시와 도시의 교류 협력 사업이 될수 있다는 그리고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 대전은 이러한 트위닝 기법을 활용한 국가 내의 도시. 그리고 그,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속해 있는 도시들 간의 그런 아, 교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 아, 그동안 쭉 말씀했듯이 이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어, 외교 관계의 문제를 국가만이 아니라 아, 도시와 도시, 지방 정부도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더 많은 기회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전시도 외교부에서 대사님이 한분 파견 나와서 그런 국제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가교 역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데 더좀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와 아세안에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장의 기회들을 함께 공유해서 동아시아가 평화와 공동의 번영의 시대를 맞는 데 대한민국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에, 그러한 어, 협력 사업에 보다 더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어, 요청하고 또 대전시도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딱 자른다고 했는데 3 분의 2였습니다 하여튼 어, 아주 기본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좀 대전의 그런 경험들이 참고가 돼서 더 좋은 비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전의 모범 사례들을 잘 살펴주셨고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기조 강연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진 순서는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총세 분께서 영상으로 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중국 콩링진 상하이 국제 패션협회 이사님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大家好，我是孔令俊，是孔氏珐琅的创始人，也是至圣先师第七十六代孙。很荣幸组委会能给我这个机会，在这跟大家分享我们企业的发展。我们是一家社会影响力企业，我们的全部同事都来自于听障人士。残疾人是一群特殊的人群，我们知道他们的价值，我们的手表。 和首饰被瑞士国家博物馆收藏，作为国礼送给全世界很多国家的元首。我们用我们的实际行动证明了残障人的价值，用我们的行动证明了我们和正常人一样，我们可以为家庭和国家创造财富。我们不是弱者。在此，借助这个会议，希望。 唤醒更多的人，拥抱残疾人，拥抱更多的天使。再次感谢组委会。祝贺第三届和平与均衡发展国际论坛，越办越好。希望在未来疫情结束之后，我们可以更多的交流，也希望将我帮将我们成功的案例与大家去分享。 让更多的企业和更多的国家知道残障人士的价值更好的服务于他们谢谢치 네, 이사님께서 더 많은 기업과 국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 희망하셨고요. 이번 포럼 개하 인사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일본 야마조 타쿠 참의원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히가시아지아 플러스. 平和と均衡発展の国際フォーラムにご参加の皆さん、こんにちは。日本共産党参議院議員の山添拓です。本日のフォーラム開催に向けて準備を進めてこられた実行委員会の皆さん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また、地域の貴重な交流の場でこうした発言をする機会をいただき大変光栄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日、ASEAN アアと日本、アメリカ、 中国・韓国などが参加する東アジアアサミット EAS が開催されましたアメリカと中国が台湾海峡問題などで緊張関係が高まる中 ASEAN アア諸国が対抗ではなく協力をと強調しましまたインドネシアのジョコ大統領は EAS 参加国が2011年に採択したバリ原則の友好互恵関係のルールにも触れ 対抗の文化を平和の文化に転換すべきだと語っています。ASEAN は年間1000回を超える会合を行っていると言います。お互いの信頼関係を日常的に作っているからこそ、紛争が起きても戦争にならない、徹底的にまた粘り強い対話で解決しようとする姿勢です。東アジアの平和と発展のためにも、この姿勢が極めて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 日本政府は中国や北朝鮮との関係で緊張関係を強調し軍備の拡張を続けていますが一び戦争が起きれば核兵器の使用を含めて取り返しのつかない事態を招いてしまいます。日本共産党は ASEAN の取り組みをも参考にした枠組みを北東アジアにも作るべきだと北東アジア平和協力構想を掲げています。 あらゆる紛争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地域的なルールを確立しようというのがその内容です2011年のバリ原則では武力行使を放棄し紛争を平和的に解決するという諸原則が確認されていますここにはアセアン10カ国だけではなく日本や中国、韓国、アメリカ、ロシア、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も参加しています その政治宣言がすでに存在しますこれを条約に高めて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の枠組みを作ることは十分に可能ではないでしょうか平和は命の前提です平和があってこそ地域の発展も可能になります日本では10月31日まで総選挙が行われていました日本共産党や立憲民主党は政権交代を目指して戦いました 残念ながら自民党政権を倒すまで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が野党が力を合わせて新しい政治を作るその挑戦は続けていきたいと決意しています気候危機への対応ジェンダー平等あるいは歴史認識の問題など今の日本の政治は転換が必要です韓国をはじめ東アジア地域にはこの問題でのこの分野での多くの先進的な取り組みがあります 多くのチャンネルで交流を重ねることが、それぞれの国における活動を活発にし、そしてまた、相互の信頼を高めることにもつながっていきます。オンラインではなく、オフラインでもご一緒できる日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今回のフォーラムの成功記念をいたしまして、私から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어, 신뢰를 기반한 평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평화 와 균형 발전의 공동 목표를 향한 이번 포럼의 성공도 또 개최를 해, 어, 성공에 대한 기원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푸청우 중국 상업연합회 법률 업무위원회 주임님께서 영상으로 제연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만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청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베이징시 영커 법률사소의입니다 我现在北京的办公室，欢迎来自全球各国的朋友们相聚在互联网，共同参加第三届东亚和平与均衡发展国际论坛。北京市盈科律师事务所是一家全球性的法律服务机构，目前在中国区有九十八家分所，在全球八十三个国家有一百四十五个办公室。目前在中国区有职业律师。 一万两千零二十二人。根据美国的法律调查机构统计，去年盈科律师事务所的人数在全球名列第二，收入在全球名列第五十七位。目前我们还在飞速发展当中，今年还会有所提高。东亚地区处于全球重要位置，需要中日韩三国携手构建发展战略。 盈科律师事务所目前在首尔和东京都设有办公室，为三国之间的合作提供法律上的支持。最后，我预祝大会圆满成功，取得丰硕成果，造福于东亚人民。大家好，我是张希言，西双版纳州热带雨林保护基金会秘书长。非常感谢第三届东亚和平与均衡发展国际论坛的组委会，让我有机会通过互联网向身处世界各地的朋友们介绍我们的项目。 我曾经在北京从事电视新闻工作，主要关注领域是气象灾害和气候变化。二零一三年，我辞职移居西双版纳，这个位于中国云南的边境城市，拥有中国现存面积最大的热带雨林，这里还生存着三百多头野生亚洲象。过去这八年，我们在西双版纳开展退交还林、修复生态环境和亚洲象的栖息地。 我们与政府部门合作，带动当地几十个村寨的村民修复了一共两万多亩土地，为野生亚洲象建设了一千五百亩食源地，同时帮助数百户村民发展替代经济，脱贫致富。这几天我在北京出差，疫情期间，让我们有更多的机会反思人类社会的高速发展与地球生态环境的关系。希望中通过这个论坛，让更多人了解中国云南西双版纳。 热带雨林、亚洲象和民族文化所面临的危机和我们正在做出的努力，我也邀请所有的朋友们有机会到西双版纳来看一看这里的美丽的民族文化和风情，还有我们这里美丽的热带雨林环境，同我们一起参与到西双版纳热带雨林和亚洲象还有民族文化的保护公益活动中间来。谢谢大家。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언까지 함께하셨습니다. 푸청원 어, 주임님께서 한중일 삼국의 협력, 협력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 재차 강조를 해주셨고요, 삼국간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연설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포럼 이제 마지막 순서 만이 남아 있습니다. 패널 토론인데요, 저희 잠시 짧은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분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아시아 플러스 포럼 균형 발전 국제 컨퍼런스 이제 메인 토론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서 이제 기조 강연을 들으셨고요. 평화에 대한 메시지 이어서 메인 토론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역 내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분야 우수 사례와 중장기적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TF위원을 역임하신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이신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류환호 교수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서 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부원장을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양일모 교수님께서 오늘도 토론자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남 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선문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윤환 교수님 자리 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한바대학교 최종인 산학협력 부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및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본 국제 포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토론은요. 균형 발전 중에서도 인재 양성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우수사례는 무엇인지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주요 이슈. 토론해볼 만한 아,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최측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토론할 만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수도권 서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수도권에서 어, 인재들을 찾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태준 실장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입니다. 어, 지금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저희가 이제 그 앞서 발표에서도 어, 공유했듯이 어,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생태계라는 이제 개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이러한 그 경제적인 문제, 또 고용상의 문제 또 굉장히 지역 격차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지역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이슈에 있어서 있어서 그런 개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서 지역을 바라보고 그 스스로 생성하고 생, 성장 발전하는 이런 것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발전이나 어, 지역 생태계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물론 복지 차원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저희가 좀 공격 뭐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교육이라는 것을 좀 초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인재 양성에 그 관심을 뒀을 때, 그랬을 때어 용어 자체도 이제는 교육 생태계. 지역 교육 생태계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교육 생태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교육을 중심에 중심으로 놓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 그리고 정부기관 또 지자체 또 주민 또 학교가 대학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육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그 교육과 고용과 복지가 서로 그 정책적으로 연계되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그 지역에서 자랐던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고용과 지역 고용과 이어지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말이 좀 길어졌지만은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교육에 좀 방점을 두고 이제는 그 교육 지역 교육 생태계로 지역 생태계라는 개념을 지역 교육 생태계로 좀 전환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어,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가 또 지역을 자꾸 떠나가는 인재가 떠나가는 이런 그 현상들이 어,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육에서의 어떤 지역에서의 투자 이런 것이 어, 좀 적극적으로 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어, 기업이나 혹은 또그 어, 인식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거기서 좀 어,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이 결국 유기체기 이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로 옆에 광주대 교수님, 자 광주대학교의 또 이런 상황을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 일단 질문부터 <웃음> 어, <웃음> 상당히 참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지역에서의 예, 학생들이 그 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음. 어, 말씀해 주셨는데, 어, 지역에서는 이게 어, 단순히 어, 사람이 몇명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고 또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그 인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아픈 지적입니다. 아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가의 국토가 양극화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역 또는 지방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여기서 수도권에 갖고 있는 그 기회와 매력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끝없이 흡입하는 이런 예, 경향이 예,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어, 특히나 요즘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좀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해결하는 방법은 이 국토의 미래에 대한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좀더이 거대한 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나라, 뭔가 나라의 기본이 바뀐 그런 나라로 어,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지역이 소멸하고 나중에 나가서는 이 국가 소멸, 민족 소멸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이라 할 정도의 에, 처방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야만 되고 그리고 지역에는 영양이 좀더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학이 매우 중요한데 이 대학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지역으로 이전하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마 그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아마 거의 없는 그러면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 대학들의 이 대학들에서 청년들이 역량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 지역의 지방 정부와 기업과 대학의 협력 관계가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는 것이 단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았 거대한 디자인 어, 다이어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을 뭔가 고도 비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지역이 영양실조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디자인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교육적 입장에서 대학이 이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하지만 조금 실현 가능성이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가 네. 지방으로 네.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어... 좀 될까요? 저는 가고 <laughs> 싶습니다만 나머지 다른 분들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문제입니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근본적인 방법이고 또두 또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음. 오늘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역의 그 집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의사가 되고 싶거나 법조인이 되고 싶거나 이런 쪽으로 몰려있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와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경영학이나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 학생들에게 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이런 교육을 1년 동안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영역으로 분포가 되고 균형이 잡힙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학생들이 지방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의사와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도 훌륭한 직업들이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어, 적재적소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 여기 질문하신 대로 아마 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역에 인재가 없으면 당연히 어, 지역에 있는 기업과 매치해서 인재를 길러야 되고요. 아마 그 사례로서 저는 어 한국에서 얼마 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어 안동에서 모기업이 바이오 어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동대학이 바이오 관련 인재학과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 실제로 바이오산업이 그동안 그 얘기만 바이오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동이라는 내륙 지역에 그리고 산악 지역에 바이오 기업이 생겼고. 그리고 지방 대학이지만 지방 국립대 안동대학의 바이오 관련의 학문이 그 학과가 생기고 그리고 기업과 아 대학이 연계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국가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 얼마 조금 전에 유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대한 프로젝트 일환으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매준 고맙습니다. 근본적인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적재적소의 교육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선문대학교 교수님께서도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선문대학교는 여로 옮기면 안 됩니까, 대전도. <laughs> 서울대학교 옮기게 <laughs> 네. 됩니까? 선문대학교는 서울로 옮기고 서울대학교는 대전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규령 발전이 잘될 거라 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 아까 우리 그지령자선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 수도권에 왜 인구 인구가 집중되는가, 또는 수도권으로 왜 기업이 집중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는 인구 분산을 시켜야 될 것이냐? 여태까지 우리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비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에서 인구가 어떻게 들어올수록 할수 있는 유인화 유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두 번째는 수도권의 기업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수도권의 기업의 분산이라는 측면보다도 비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교육의 역할을 한번 보자 왜냐하면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고 네. 지역에서 대학이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렇다면은 굳이 수도권으로 기업이나 인재가 관려갈수 없거든요 예컨대 카이스트라든가 포항공대라든가 그 유수의 그~ 그 지방의 대학들도 또는 꼭 대학만 아니고 초중고에도 어~ 지방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각 지역의 특과에 대해서 대안학교 측면뿐만 아니라 충분히 학부형이 오고 학생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이해 안 오느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까 지역 선택의 차원에 서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선수랑 구조 차원에서 교육의 역할을 가지고 기업도 오고. 또는 인재도 몰려오고 인재를 같이 기업이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있을 때 일단은 지역의 인재 양성하고 체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 대학의 기업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그 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의 그 지사들이나 공장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나중에 지역의 그 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온다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일 지역의 일 대학 일 지역 산업 학과를 특가시켜서 꼭 만들도록 의무화시키자.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을 그 대학에서 그 과를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재 양성을 인재 양성을 해서 그 기업으로 배출시키자 그 기업을 하자 그런데 전부 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대학들이 전부 다 공무원 뭐사관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하면서 중앙에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서 학과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고 차 밑에 있는 이 클래스들만 그 철학 협력이라 또 취업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기업에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선순환 구조에서 교육의 역할은 뭐냐 일단 대학의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산업 인재 배출 한과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인원 수가 20명이든 30명이든 그 산업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그 요구 그 요구하고 있는 요그 수요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1년에 얼마 정도라는 건 나오잖아요. 통계가. 20명이면 20명, 10명, 10명, 30명, 30명, 50명, 50명. 그래서 맞춤형으로 시켜서 그 기업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기 지역에 있는 그거를 바로피 사주 교육시켜서 내버려줄때 서울에는 유수 수도권에 있는 데서 온다라도 경쟁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또 그걸 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맞춤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역 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 기업 등을 해서 이게 이제 대학만 그러는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저거 실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에 있는 타켓이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그 학과, 지역 산업 학과 인재 유출 학과 거기에를 맞추면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만들어서 그 기업하고 있잖아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내서 같이 돌려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직접 졸업하면 바로 현장 그 기업에서 바로 그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되고. 또한 여태까지 이 일자리 창출하고 인재양성 이 교육을 행정 학교 중심으로 이게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성과 몇 퍼센트냐, 또 교육에 대한 평가, 또그 교육부서 원하는 것도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 그래서 거기다 지원금을 많이 하나, 지원당이냐, 탈락당이냐. 이거 없애야 돼요. 이런 기계적 행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교육부나 평정히 하지 말고요. 기업이나, 그 기업이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대학을 평가해 주라 이거예요. 아니,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원에서 선문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몇 명이 우리 이래서 왔다. 그랬을 때, 야, 이건 쓸만한 거다. 이러면서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평가를 해 주라 이거예요. 대학을, 학과를. 취업에 대한 문제를 왜 교육부가, 왜 평가위원들이, 교수들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확 고쳐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저, 뭔가, 급여 수준의 일자리 교육보다도 삶의 질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급여를 얼마나 받느냐, 봉급은느 안정된 어떤 철밥통에러지 말고, 삶의 질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역할, 그래서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교육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에서 교육의 역할은 이제는 대학 중심도 중심이지만 중요한 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 지역의 대학 또그 지역의 기업에 접근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초, 중, 고의 가족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학생이나 교사들이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래 우리 대학에 있는 이과를 나왔을 때이 지역의 기업이나 이 지역의 기여도이 지역에서 그래 성공한 인물이야 너는 삶을 칠 그래서 너는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 이런 초중고 대학과 연결된 이런 교육의 역할이 돼야지 진정으로 되는 거지 그러안 하면 탁상공단에 또 불과하다 그런 입장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우리가 뭐 혁신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분명히 각 지역의 기반 중심,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그 매력적인 포인트를 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연계되는 그 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산학 협력적 일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최종인 부 회장님, 부총장님도 좋은 말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 짧게 두가지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직업을 추구하는 잡시커에서 잡 크리에이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는 공무원 또는 대기업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사 경험을 하면 자기 자기 사업을 자기 기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창업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근본적인 변화니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구호 대신에 방법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학생들의 무궁한 아이디어를 낼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독특한 아이디어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나 시장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니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려면 적절한 기술과 그리고 필요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교육.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이디어, 니즈, 카페빌리티 이걸 따서 제가 I N C. 잉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 논문으로 정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어, 개별적인 기능별 교육만이 아니라 잉크라고 하는. 제가 여기 펜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펜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어, 공학, 인문학, 디자인 등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등에 자기만의 독특한 잉크를 갖고 졸업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균형발전 또 지역사회 이런 개발을 할수 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 이즈 커페빌리티는 세 가지 원이 만나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밸류, 가치가 창출이 되고요 이 가치는 철저하게 고객을 위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현재를 보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갈수 있도록 또한 교육의 방향도 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요즘에 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경영 가치를 ESG에 또 포커스를 둬서 어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내용들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게 또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또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여기서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조금 소외된 교육계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 여기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음, 저도 묶어서 답변을 네.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지역 교육 생태계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필요성이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균형발전위원회 위시에서 이런 저희가 이제 지역혁신이라든가 이런 균형발전 논의가 저희 정부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역 사실은 그 현황을 보면 굉장히 아까 제가 경제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육에 대,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느냐는 굉장히 그 미비합니다. 어 아까 이제 대학 평가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다 이제 재원과 관련된 문, 재정과 관련된 문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좀 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지자체 관련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어떤 지역에 뭐 지역혁신을 하는 어떤 혁신도시다, 이런 저희도 혁신도시 안에 있지만, 그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 들어오는데 그 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얼마나 교, 그 지역에 교육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그 기업을 유치할 때그 기업이 그 지역에 얼마나 교육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기업으로 다시 인재들이 환원돼서 고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어, 우리가 이제 교육 투자라는 게 학교를 짓고 선생님 있고 교재 있고 이러면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 아까 격차 문제와 또 새로운 교육기술의 발달의 문제 또 포로,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교육적으로 대항하, 대응해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굉장한 그 에듀테크라 그래가지고 교육기술이 신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지금 초점을 둬서 교육 혁명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한마디로 돈입니다.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고, 교육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 투자라든가 지자체 투자라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것을 그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절대적이고요. 아까 기업 윤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어 선언적이고 과 어떤 프로포겐더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 뭐냐면 국내 기업 말고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 혁신 지역에 들어와야 되고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국적 대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개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그 논의해야 되고 또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희가 시장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저희가 국제적인 그 인재 경쟁력을 가지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좀 강조해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그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바뀌고 있고요. 비대면 교육 뭐 원격 교육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상상에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과 교육 투자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오히려 선도해 나가는. 그외 선도에 나가야 되냐면은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어 디자인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정도는 줄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실험 과정을 거쳐서 개발해야 되고 투자에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육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미 제가 교육 개발원 들어온 지 지금 20년 됐습니다. 근데 20년 어제 입사할 때그 핀란드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노키아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노키아가 그때 그 교육과 R&D 투자에 자기네 기업의 그 순이익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공기업보다도 더한 투자이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 교육혁신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업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를 한번 방문해 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설계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그 호흡을 같이 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 그 어느 분야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교육은 어, 더욱더 그랬고요. 갑자기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에듀테크가 굉장히 빠른 시일에도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님. 아 어, 예. 그 사회적 가치 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어, 그리고 잘 모르고 있고 그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 그래도 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잘 알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그야말로 몇년 되질 않고 있고 어 지금 정부 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 가령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어저그 방법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통 기업들 수준에서는. 어, 사적인 그 이윤 추구 여기다가 목표를 뒀는데, 이제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적인 어, 목적,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 봉사 내지는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도 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대학은.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책임지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그냥 존립하는 데 급급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 왔는데 이제 대학들도 본격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대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과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제 지역 수준에서 보면은 어,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서 어, 협력해야 될 어, 기관들이 보면은 지방 정부가 있고 대학이 있고 공공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언론도 있고 어,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어, 이들 사이의 협력 관계가 지역 사회에서 어, 거의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이 부분에 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협력과 융합과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고민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그 리빙랩 방식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어 기업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와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하나의 어찌 보면 이게 플랫폼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갖는데 그걸 시민사회까지 같이 이것을 올려놓고 어 거기에서 좀더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어,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실습하고 실행해 볼수 있는 해결 방법 실행해 볼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에다가 관련 기관들이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지방 정부가 특히나 그 대학생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인간과 사회와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교육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 이런 어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와 같은 교양 과목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대학서부터 적극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리빙랩 저도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에 살고 있는 어, 주민들일 거고요 시민들일 거기 때문에 이런 리빙랩 같은 이런 프로그램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양일범 서울대 교수님 어 저는 먼저 그 자크 아탈리라는 그 프랑스 경제학자 말을 그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세상이 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이타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남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종교인이 얘기하면은 흔히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경제학자가 어 지금 현재 21세기의 세계를 분석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동기는 어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행동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어 앞으로 그 계속 진행된다면은. 이 지구가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는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생존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는 이타주의 아마 자기를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와 남이 공존할 수 있는 방, 방법 그리고 나와 세상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 가치라는 의미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 혹은 기업이 하는 일 이익만 추구할 경우에 이것이 과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대학에서 혹은 중고등학교 교육도 나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런 방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특이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 동네 공원에 가면은 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어떤 그 어, 조합으로 나오는지 보니까 어, 부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공원에 많이 나와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이라는 이 방식 우리가 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식 방식으로 앞으로 사회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중에 이 공유지 아마 주인 없는 땅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공원이란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즐거우면서도 관리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꽃도 심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 그냥 주인 이 없는 땅이라면 각자 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겠지만, 각 지역 정부 혹은 지역 자치제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다면, 이런 공유된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의 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태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공공의 이 서로 함께 잘 살고 상생하고 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어, 대학 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후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탄소 중립 기후 환경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그런 교육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자, 교수님. 네. 우선 그 사회적 가치를 신뢰하는 교육적 접근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박광 어, 박광국 교수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그 요건을 그 포스 를 이렇게 한그 글을 읽었습니다.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에, 그다음 에, 비판적 사고력 크리티컬 씽킹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해법 능력 해법 능력이죠.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포신데 자 이러한 인재가 그~ 같이 할일 요건이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 교육적 접근을할때 우선 행정적인 그~ 체계 자체에서 교육적 교육 행정적인 체계 자체에서 교육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의 방법론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각 초중고 대학의 교육적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분석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교육 그 내용 책의 컨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냐 초중고 대학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례 뭐 국내의 사례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교육적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저아허태정그 시장님께서 아허태정 시장님께서 아 트윈 기법을 한다 그랬잖아요. 개라보미 같은 그런 경우도 사례적 접근법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접근법이 됐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디지 그 우리 저 퍼스트 코로나 뭐 유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퍼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그때 그렇다면은 어. 어 어떻게 교육의역할은또 필요하는 거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디지털 혁명 있잖아요 비대면 뭐사차 산업 혁명 뭐 이런 건 이제는 뭐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 전환의 조류 아닙니까 카플란스 어, 대 전환의 그 요구 물결이기 때문에 이 물결을 벗어날려는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 타야, 타고 빨리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 이미 그 빨리 올라타서 경제 고묘상 어또는서 수출 규모상 그다음에 또 1인당 GNI 에해서뭐 3만 달러 놓고 그다음 수출 수출에도 무역교류에서 수출에서 5위가 되고 규모상도 이미 어 9위에 경계되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7위에 선진국에 등대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역할에 맞는 교육에 이제 배를 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때 그 아까 사회적 가치 이거 공공 교육의 공공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공공 가치 사회적 책임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죠. 우리 저 연구와 영유아 있잖아요. 유아 유원 영유아 이 교육 기관 교육 기관은 담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뭘 보건 복지부입니다. 초중등은 교육청 각 광역 시도 교육청 산하예요. 대학은 교육부입니다. 직업 훈련은 고용 노동부예요. 이게 이게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해법 아까 사시 됐잖아요컬래 이게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창의력들 해법이기들하나도안 맞아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말하면 교육 대상별로 놓고 봤을 때이 이런 책임 부처가 각각 나눠져서 부처 이기주에서 여러분 그 예산에부터 인원에부터 해서 또 중복 예산 중복 업무 중복 과제, 중복 사업. 그게 우리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게 우리 교육적 그 방법에서 그, 어,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환에 대한 문제, 아까도 교수님 다했던 이야기였잖아요. 중앙지면서 지역중심. 이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그 제가 이자를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이걸 전부 다 모으면 좋겠어요. 싹다 모아요. 요 아까 영유와그 초중등 이따라면 대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또 직업 따로 있는 이걸 다 모아서 여기 대통령 직석에서 아니면 국무총리 직석에서이 가치 실현 계획에는 공교육, 사회적 교육을 이걸 실현해야지 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 아주 그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어떤 사회적 기업, 교육 핵심 이런 기반과 마련돼서 함께 같이 이루어져 갈 때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자치 교육하고 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라면 계속 우리 소외단입니다 지역은 여기 중앙에 있는 그 구조부터 깨서 빨리 그 하나나 통합해서 같이 가는 길그 길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울림이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까지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하나로 좀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최종인 우리 부총장님께서 질문에 어, 대한 답해주시고 마지막 재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이그 키워드 변화가 순간쁘게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2년 전에 사회가치 경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치 경영을 넘어서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 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은 탄소 중립이고요. 이 탄소 중립 문제를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함께 소비자 또한 사실은 어떻게 환경 지출을 할것이냐도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기업인들 만나 보면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업을 잘해왔는데 어느 순간 대기업이 ESG 특히 산소 중립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영국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입한다 그러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ESG에 관한 레포트를 쓰고 있느냐도 체크할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 여기에 지자체도 어떻게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외계층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들인데 이 숫자가 무려 3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의 문제의 씨앗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사회 또 기성세대들의 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바리스타 교육, 이미용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4차 산업혁명, 코딩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미래 세대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혁신은 중심에서도 일어나지만 주변부에서 일어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역의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들이 다 떠나죠 어, 사실은 예산제도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대에 많은 예산을 지급, 지급을 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많은 대학들이 어,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지역에 많이 머무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대학을 정의 내릴 때 OECD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대학이다 이렇게 내립니다. 광주 대학, 선문 대학, 한밭 대학이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이냐 아니면 지역을 위한 대학이냐는 학생들이 얼마나 지역에 머무느냐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마무리 말씀하러 하셔서 저는 아까 제가 잉크라고 하는 인재를 말씀드렸는데요. 잉크에 오늘 큰 주제인 피스 평화를 합치면 핑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은 말씀 마무리였습니다. 좀 직접적인 아주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특화 학과를 꼭 개설해야 하고 또. 기업이 그 지역을 위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제도와 정책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준 실장님 그리고 류한우 교수님 양미로, 양일모 교수님께 어,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좀본 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발전 방향까지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어 계속 지금 얘기가 이제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정 부처간의 정책 중복의 문제,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겁니다. 출범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 사실은 저제 생각에는 국가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대, 어,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8개 위원회 다 교육에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 간의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 교육인 어그 인적자원부가 발 발족하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반성할 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만약에 진전이 안 됐다면 저희가 10년 이상 뒤진 거거든요. 이미 핀란드는 그 내셔널 보더 에듀케이션이라는 국가 교육 위원회 조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노키아가 그래서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모범 그 어떤 혁신 사례를 우리가 어, 탐색 어, 탐구할 필요가 있,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라든가 대학. 일반 이제 그 단체들도 어, 협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에듀테크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감을 말씀드렸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그 어, 한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거 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까 이타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중요성을 어떻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뭐 평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의무, 의미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 아, 앞으로 로봇과의 상호작용, 기계의 상호작용, 또 기계와 기계의 상호작용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타성이라든가 혹은 학술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어 사회적인 지식 그리고 어 감성적인 어떤 우리 지식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핫 코그니션이라 그러거든요, 콜드 코그니션이 아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작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인데, 어, 제가 뭐 이미 여러 군데서 에 제안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그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10년 이상 그 이전부터 선진국에서 어, 앞서서 그 DEC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에 관한 교육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 어,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의 그 소속 그 멤버십 국가들에 대한 그 많은 그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재 개발 뭐 그기에 대한 그 교육 인프라 뭐 어, 앞으로 아마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라이데이션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어렸을 때부터 어, 그 평생 교육에까지 그, 그 그것을 집어넣을 것인가, 또 어떻게 어, 그 원활하게 해나갈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듯 시민 교육에 대한 또 중요성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 저는 이제 이 시대의 코드를 좀잘 읽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른바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전환은 크게 보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거고 그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어 또는 AI 혁명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근본적인 중요한 특징은 여러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융합 이게 이제 기본 시대의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겠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그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온갖 주체들과 그 환경이 동시에 바뀌고 이들 사이에 협력,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융합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이런 준비와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경계를 너무 많이 두고 살았는데 그 경계들을 하여튼 빠른 속도로 그래 극단적으로 허물고 그 허물어낸 경계를 넘어서서 관련 주체들이 소통하는 협력하고 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어, 그 균형 발전 포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삼회라고 한것 같은데요. 아주 어, 멋있는 이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을 그리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 내년에만일 이게 다시 열린다면은 지금 올해도 성공적이지만 뭔가 바뀌어야 더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위에 단상의 사회자분을 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 다 중년 이상인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내년에는. 이 자리에 청년이 와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성이 등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성세대와 청년 사이의 불균형도 있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존의 서울 혹은 남성 이런 그 중년 남자라는 것이 자랑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청년, 여성, 지역 이런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시대가 된것 같고요. 어, 그다음 이 컨퍼런스가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은 어, 요즘 대학 교육에서도 교수가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이다 이런 그 교육 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발언을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수업이 될수 있다. 아마 이런 토론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 참석하신 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사회자는 조율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예, 교수님. 일단 그 독일 그 통일 그 이후에도 마웨링덴 코펜에서머릿 속의 분단, 디비전 오브 마인드, 마음의 분단.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오늘 이게 공간적 차원에서의 어떤 어, 교육적 접근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문화적 차원 아까 사회적 가치도 있지만 문화적 차원 그래서 w c o 에서 내걸고 있는 어, 장벽을 문화를 통해서 장벽을 그깨 예, 부수면서 나아가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 일단 그 균형 발전 여태까지 공간적 차원에서의 그 균형 발전도 했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머릿 속에 마음에 문화적 균형 발전도 좀 어, 앞으로 그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가 했으면 좋겠다. 각 도시 계획이나 국토 뭐 발전 그런 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공간 국토 공간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교육에 차원에서 평화와 균형발전 포럼이 그런 방향에서도 앞으로 좀 전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남한 지역 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평화와 균형발전 단계를 일단은 1단계다고 한다면 이제는 2단계로 강원도, 인천, 경기도가 돼 있는 그 DMZ 군사분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의 평화와 균형 발전 단계 이걸 좀 2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3단계로 남북 한반도와 평화의 균형 발전 단계 이쪽으로 국가균형 발전 단계 가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4단계에서 아시아와 또는 어, 동아시아와 아시안 이쪽 지역으로 어 균형발전평화를 단계로 가면 좋겠는데 2단계, 3단계를 배척해버리고 1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가버리다 보니까 우리 남북 경계선에 북한 지역이 한반도 국토균형전반적인 입장에서 붕 떠버리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포럼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한반도 포럼이나 w e o 가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걸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어, 정말 좋은 말씀이었고요. 정말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메인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내년에 진행돼 저희 포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들도 초대를 하고요. 또 성비 균형도 좀 맞춰서 여성분들도 현장에 초대를 해서 그때는 좀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모두 다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이 좀 있었다면 DMZ 문제,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서 좀 생략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좀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어, 짜서 많은 분들의 그런 고견을 들을 수 있기를 어, 희망합니다. 아마 주체 측이 잘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 그리고 또 국가의 삶을 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은 모두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그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논의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어, 이 포럼에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지역의 평화 또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널 토론 메인 토론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제3회 동아시아 플러스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의 콘퍼런스 세션의 순서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전에는 기조 강연 그리고 이제 패널 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후 오후에는요. 1시 30분부터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나만의 아이디어 활동 발표. 바로 글로벌 혁신과 챌린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지구촌 또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한 국내 혁신가 17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 오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일찍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프로그램에도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